이런 데 썰매장이 있어. 신기하네. 배는 안 고프세요? 네, 뭐 배는 좀 뭐 고프긴 한데 저기 좀 저 가볼까 해가지고 이런 데 뭐 저런 게 있는 게 드물잖아요. 네, 맞아요. 감독님, 저 감독님 연출부 하면 안 돼요? 아유, 좋죠. 예. 아유, 고맙죠. 근데 그 연출부 세 편이나 했다면서 아직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네? 저 감독님이 저한테 정말 가장 중요한 감독님이시거든요. 안 믿으실 수도 있는데. 아유, 뭐 제가 이렇게. 아유. 이렇게 제 칭찬을 이렇게 많이 받을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아유, 어쨌든.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외로울 때 너무 힘이 됐어요. 감독님 영화 보면서 아, 저런 영화가 있으니까 나도 살만 하구나.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네. 아유, 참. 아유, 날씨가 아유, 참 따뜻하네, 진짜. 겨울 날씨 같지가 않죠? 네, 아유, 날씨가 와, 아유, 진짜 따뜻하네. 참 따뜻하네. 가볼까요, 저희? 응? 아니에요. 잘 쉬셨어요? 예. 저도 담배 한 대 와요. 아, 예, 예, 그럼요. 좀 힘드셨죠 아까? 예, 조금 아, 저하고는 안 맞는 사람 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까? 응? 아, 정말 정말 너무너무 뻔뻔하고 너무너무 무식하고 또 저런 사람이 평론가를 하지? 응? 너무 뻔뻔하고 너무 아유, 괜찮아요. 술이 좀 들깨서 그렇지 괜찮아요. 관객들이 감독님이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많이 업고들 갔을 겁니다. 아유, 아닙니다. 횡설수설만 했네요. 아유, 아닙니다. 너무 자세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요즘 놀랐습니다. 그렇게 친절하게 얘기해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아유, 학생들이 좀 많이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어요. 아이고, 아까 그 안경 낀 걔는 좀 깼어, 그지? 맞아요, 맞아요. 너무 잘난 척하죠?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길게 하는데도 질문이 뭔지 모르겠어요. 여자들 앞이라 괜히 폼 잡고 그러는 거지, 뭐. 그래요? 그런 거야. 악수 한 번만 청해도 되겠습니까? 아,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어떻게 가실 거예요? 차 가져오셨어요? 아닙니다. 저 차 없습니다. 예, 그냥 지하철을 타고 가면 됩니다. 아. 그러면 보라 씨가 감독님 저 역까지 아니에요. 예, 저 그냥 택시 타고 가면 돼요. 아닙니다. 그 정도 저희가 해드려야죠. 아유. 보라 씨 괜찮죠? 그럼요. 아유. 제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아유, 괜찮은데.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 잠깐만요. 전부터 알던 사람입니다.